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주말들 잘들 보내고 계시죠? 지금은 일요일 오후 8시 18분에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개인 주주들 빼고 모두가 일론 머스크를 싫어한다 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일단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1개월인데 지금 보면 이게 QQQ입니다. QQQ. QQQ는 최근 1개월간 1.53%가 올랐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테슬라는 12.81% 지금 떡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 주주분들 사이에서 또다시 막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얼마 전에 악몽을 잊지 못했거든요. 이 100불까지 떨어졌던 이 악몽 때문에 지금 팔고 다시 사 흔들리는 주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뉴스에서도 이제 연일 일론 머스크에서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관련해서 조금 팩트체크 좀 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테슬라 투자에 대해서 좀 다잡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최근 떡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마약 관련해서. 그죠? 이게 이제 뭐, 언론에서 나온 게뭐 지인의 제보에 의하면 요지랄, 요지랄라고 해갖고 내보냈거든요. 그 지인이 누구다 뭐 이런 얘기는 없고, 항상 이 언론들이 특정인들을 깔 때, 자기들이 찌라시를 만들 때 이런 내용을 많이 써요. 지인 말에 의하면. 그 지인이 누군데? 그 개인의 의사를 그렇게 잘 밝히는 미국에서조차 숨겨줘야 되는 지인이 도대체 누군데요? 에? 지인 말에 의하면 일론 머스크가 마약을 계속한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거든. 최근에 또 이슈가 됐어요. 이러면서 뭐 주가가 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일론 머스크가 마약 복용 경영진 우려, 머스크 나사 불시 검사 3년간 통과라고 돼 있죠. 머스크가 예전에 이렇게 보시죠. 요게 머스크, 요거 보시죠. 요 팟캐스트 방송하던 시절이거든요. 요때 마리화나를 생방송 도중에 한 모금 빨았어요. 실제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나사에서 스페이스X에다가 이제 170억불 정도 투자금을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때 전제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너 마약 저번에 보니까 마리화나 한대 빨던데, 너 우리 거 이거 가져가는 대신에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 이거 받아야 돼. 콜을 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매년 불시에 마약, 각종 마약에 대한 검사를 받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떤 CEO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시비에 휘둘립니까? 그리고 심지어 매년 불시에 검사까지 받고 있는 사람이. 그죠? 말도 안 되는 뉴스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테슬라를 괴롭히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요것도 아마 뉴스 보셨을 겁니다. 테슬라 공장에서 사람 공격한 로봇, 직원 벽에 꽂고 금속발로 찔러.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가짜 뉴스거든요. 근데 뭐 이런 데는 유튜브니까, 이런 뭐 사람들 어그로 끄는 거 그렇다 쳐요. 근데 보세요. 그죠? 테슬라 공장에서 로봇이 사람 공격. 벽에 꽂고 마구 찔렀다. 이게 도대체 차이가 뭔가요? 예? 이런 자극적인 유튜버들과, 예? 이 공영방송의 차이가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보시기에.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 예? 이게 지금 어떤 사고인지 아세요? 아마 조금이라도 테슬라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데 테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계 보면 이렇게 로봇 팔들 있잖아요, 로봇 팔들. 자의식 없이 자기가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요. 이거 이제 정비하러 들어갔다 거기에 끼임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무슨 AI가 공격한 겁니까, 여러분들? 근데 마치 어때요? 그죠? 테슬라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그 AI 로봇이 막 사람을 데리고, 사람 어딨어? 사람 어딨어? 막 사람을 찔렀다고 이렇게 기사를 뽑았죠. 야, 안에 내용 들어가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끼임 사고예요, 그냥 끼임 사고. 이거 팔, 로봇 팔의 끼임 사고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업이 이렇게 언론에 공격을 받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자, 그리고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이게 뭐 이게 도요타 차량인가 아마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이버 트럭이죠. 첫 사고로 아마 기록이 되십니다. 자, 이 사고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앙선이 있다고 치고요. 중앙선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이 차는 이렇게 가고 있고 사이버 트럭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차가 갑자기 이렇게 막은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그럼 어떻게 해요? 사이버 트럭이 여기 갖다 박을 수밖에 없죠. 그죠? 사이버 트럭도 이렇게 피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이버 트럭의 측면에 이 차가 이렇게 탁 박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야, 이만큼밖에 안 부서졌다라고 하면서 보통은 튼튼하다고 하지 않나요? 언론에 이걸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네? 이게 사이버 트럭이 너무 튼튼해서 다른 차가 사고가 나면 다른 차의 탑승자를 죽인다. 테슬라가 너무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문제다. 아니, 난 지금까지 교통사고나 사고 이런 거 나면서 너무 튼튼해서 욕먹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러면 제가 뭐 하나, 얘기 하나 해봅시다. 그러면 화물차들하고 사고 나면 어떡해요? 이 화물차들 다 약하게 만들어야 되겠네. 화물차들 뒤에 보면 이렇게 막 차량들 말려 들어가지 말라고 뒤에 H바 같은 거 대놓잖아요. 빔 같은 거 이렇게. 차체 밑에 이렇게 차 이게 밑으로 빨려 들어갈까봐. 이거 쇳덩이잖아요. 그죠? 이거 엄청난 H밈이에요, H밈. 이거 엄청 두꺼운 거라고요. 그럼 이거 어떡하는데? 이거 사람 죽이잖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나 진짜
저도 이제 테슬라를 계속 팔로우 하면서, 야, 좀 심해도 너무 심하다. 왜 이렇게 테슬라가 유독 이런 식으로 언론에 많이 오르내릴까라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서 많이 접근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테슬라는 광고를 안 합니다. 어디에 광고를 안 할까요? 언론사에. 그러니까 언론사가 봤을 때 테슬라 어때요? 그렇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포드나 뭐 기타 다른 업체들 막 현대, 기아 뭐부터 시작해갖고 뭐 웬만한 유럽에 있는 자동차를 자기들한테 수백억 달러씩 갖다 바치거든요, 매년. 근데 테슬라 단한 푼도 안 써요. 언론사에. 그러니까 언론사가 얼마나 꼴보기 싫겠냐고요. 그죠? 그두 번째. 로비를 안 합니다, 로비. 로비를 안 해요. 그러면 뭐냐면 어떤 사고라든가 결함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보통 수술을 하기 위해서 로비들을 해요. 근데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로비하는 거예요. 어디든 뭐. 근데 이런 로비 자체를 안 해요. 일론 머스크는 방송에서 뭐라 그래요? 방송 하기 싫어? 하지 마, 이 새끼들아. 니들 없어도 돼. 이래 버리잖아, 테슬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냐고요. 그죠? 뭐 의외든 어디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판매상들 있죠? 거기서도 별로 안 좋아요. 왜? 얘네는 딜러들한테 판매를 안 하거든요. 온라인에서 판매를 해요, 온라인.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판매 딜러 상들한테도 아주 눈에 가시해요, 테슬라는. 왜? 테슬라가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자기들은 손해보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해요, 테슬라는. 근데 테슬라가 대중들한테 인기를 얻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로비도 안 하고 광고도 안 하고 이런 딜러 마진들도 없으니까 테슬라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죠.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래서 결국엔 누가 이득을 봐요? 테슬라도 이득을 보지만 누가 이익을 봅니까? 차주들이 이익을 봐요, 차주들이. 그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좋은 구조 아닌가요, 여러분들?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우리가 원하는 합리적인 구조 아니에요? 소비자부터 생산자까지 중간에서 이 쓸데없이 껴갖고 마진 빼먹는 놈들이 없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카르텔들 형성돼 있는 이 구조에서 굉장히 나쁜 놈이죠, 이놈은.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 테슬라를 찍어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보지 않고는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 나오는 것들이 설명이 안 돼요. 유독 테슬라만 이런 식으로 많이 사고를 내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만들어요. 언론을 조장하고 과장하고 꾸며내고 없던 것도 만들어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서 와, 정말 테슬라가 이런 환경 속에서 경쟁을 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테슬라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때요? 계속 선전하고 있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것들 늦었지만 계속해서 실현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테슬라에 공매도 쳤던 어떤 헤지펀드들이나 이런 대형 운용사들이 다 나자빠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 자, 이 사람이 짐 차노스예요. 이 사람이 공매도의 제왕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이 되게 뭐 허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엘론이라는 기업에 매출에 문제가 있다고 처음으로 이슈를 제기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었고 매출 성장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겉보기에. 근데 이 사람이, 차노스라는 사람이 그 엘론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밝혀냅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공매도를 진행을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90불에서 0.5불까지 완전 나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차노스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공매도의 제왕이다라는 타이틀을 얻었거든요. 그런 이 차노스가 2015년부터 테슬라에 공매도를 치기 시작합니다. 뭐냐? 테슬라는 그저 그런 자동차 회사다. 테슬라는 판매 목표입니다, 목표. 이미 판매한 게 아니고 목표가 5.5만 대 있는데 200만 대를 이미 팔고 있는 BMW 시총의 절반이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 적자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게 맞나? 이건 개인들의 어떤 과열이다, 망상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개인들한테 돈을 가지고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확실히 좀 발언을 세게 해요. 한국 같으면 난리 났겠죠? 그렇죠? 테슬라의 미래를 믿고 싶어 한다. 확인되지 않은 미래를 그냥 믿고 싶은 거다, 개인들이. 그래서 뭐예요? 향후 4, 50%를 성장해야 지금 주가가 이해되지만 그럴 일은 없다. 말이 안 된다. 그리고 2023년에도 가장 최근까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켓 쉐어가 줄어들고 있다. 공매도를 더더더더더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2023년 초에. 그러다 어떻게 됐냐? 2023년 11월에 공매도가 강제 청산 나갑니다. 이 사람이 두손 들었어요. 기브업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다른 운용사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이거는. 그래서 테슬라가 얼마나 힘든 환경 속에서 얼마나 어떤 어려운 이런 주변의 적들을 이겨내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 어쨌든 테슬라를 투자를 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와, 진짜 그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와, 이 사람 진짜 일론 머스크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다른 회사였다면. 어떤 로비도 안 하고. 주변에 수많은 공격들, 가짜뉴스와 싸워가면서, 정신병자 소리, 뭐, 마약, 뽕쟁이,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이런 것들, 자기가 말한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성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그죠? 예전에는, 한 4, 5년 전만 해도,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 뭐, 망상이니 많이 그런 거, 저도 동의했어요,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저도 동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2023년에 와서도 그런 소리, 2024년에 와서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건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것들을 지금 눈앞에 다 표현하고 있잖아. 다 보여주고 있잖아. 실제로 거기서 수익화하고 있고. 그죠? 근데 지금까지도 어떤 테슬라라든가 일론 머스크를 욕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언론들의 자극적인 뉴스를 보면서 막연하게 욕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팩트를 체크하세요. 직접적으로 공부하시고. 그죠? 아셨죠? 그래서 괜히 뭐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갈 테니까 이런 것만 하고 저 이상한 놈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일론 머스크가 새로 나온 인물 그 책을 한번 읽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박애주의자입니다. 박애주의자. 이 인류의 소멸에 대해서 실제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어떤 꿈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몽상가 망상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면서 저는 일론 머스크가 결국에는 본인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증명할 거다. 그리고 현재 많은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싱글파이어 사용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10년간의 투자는 테슬라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 두 부류로 아마 나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 생각이나 제 어떤 투자의 방향이 틀렸을 경우에는 저는 그 데미지를 먹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테슬라를 반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깊게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신 다음에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저 테슬라 주주로서 너무 테슬라가 많이 공격받는 거에 가슴 아파서 사실 테슬라는 기업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로비라든가 광고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것 때문에 공격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주를 대표해서 좀 억울한 면들을 조금 오늘 대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